자, 그렇다면 요 연습 모드에서 자동차 엔딩은 과연 어떻게 바뀐 게 있을지 없을지 또 한번 살펴볼게요. 역시나 여전히 마음이 굉장히 평화 그 자체입니다. 이제 자동차 엔딩은 루트를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쭉쭉쭉쭉쭉 깨면 돼요. 나 와봐. 동선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템들은 미리미리 좀 갖다 두도록 하겠습니다. 띠용. 자, 엔진도 갖고 오고. 근데 진짜 할머니가 없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. 3층으로 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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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가자. 아, 잘라주고 던지고. 여기다 떨어뜨리면 떨어지나? 떨어져라. 오호! 이거 좋네. 가솔린도 세팅. 그 다음에 스파셜기로 여기 문 열어주고, 그 다음에 석공을 갖고 와서 그 문을 좀 잠궈야 되거든요. 저번처럼 어이없게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제대로 맞추자. 이번엔 이쯤에다가 발사. 오케이! 깔끔스. 플레이하우스 키 먹고, 자 여기다가 꼽아주고 페드라키 나와. 나이스.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. 차고 오픈! 올라가! 자, 과연 할머니가 있을지 없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. 자, 이제 준비도 끝났습니다. 문 열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연결할게요. 연결스, 연결, 장착, 기름, 쫄쫄쫄쫄쫄! 다 왔다, 다 왔다요, 다 왔다요. 둘, 석, 예스, 오케이. 문 닫고, 출발한 듯! 뒤로 갔다가 앞으로 어택! 빰빵! 한 번 더 박살 내주고요! 마지막! 페니쉬 어택! 빰! 어? 어? 할머니가 없다! 자, 이렇게 해서 궁금증 해결 완료!